8-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에 어떤 말이 나와있지? 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니? 1:1 대응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 알겠어? 니네가 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x고요. 이게 이제 y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원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얘가 일단 1, 2, 3, 얘가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라고 볼 수는 있지,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역함수는 아니잖아요. 역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야 돼?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1:1 대응이 될 때만이 역도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런 쪽으로 뭔 뜻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얘는 증가 또는 뭐 감소만 하는 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니네 뭐 다 알지만 이차함수야. 이차함수라는 거는 즉 여기 있는 y값, x값 몇 개 있습니까? 두 개만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x값, y값 있으면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증가 감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3차함수는 이렇게 웨이브, 움찔, 휘리릭 있을 때 이 두 친구가 바로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f 플라임 x의 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누구 구하면 됩니까? 미지수 A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8-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8-1번하고 8-1번 잠깐 앞으로 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무한수 최소 전체로 증가하도록. 그래 안 그래? 이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내 그 지문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 말이 되겠지. 알겠지?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1:1 대응이고 얘는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세요. 너희들 이거는 자 8-5번으로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문제 21번 문제네요. 자, fx가 있고요. fx가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자 계속 읽어볼게요. fx에 대해서 곡선 위에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곡선 위에 점 뭐라고 해볼까요? t,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t 제곱 플러스 at.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의 접선의 y를 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 구해야 되겠어? 기울기도 구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바로 해버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2t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뭐를 구해야 돼? 이제 접선의 정의식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그 번호가 좀 이게 높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어떤 막 그런 막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보다도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y절편을 gt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gt라는 게 열린 구간에서 증가함수가 되는 a의 최소값을 구해도 이런 말이거든. 일단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 전방을 구하고, 그 전방에 y절편을 구하고, 걔를 이제 gt라고 하는 거지. 순서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부터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네. 그러면 y는 x 아니 기울기 안 썼네요. Sorry. 기울기 쓰고 m 자 3t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t 플러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t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자, 얘들 뭐고라고 해서 y절편이라고 그랬지? y절편은 x값이 뭐일 때죠? 0일 때죠, 0.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 0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그게 바로 gt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gt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자, 볼게요. 3t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t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1이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t 3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t니까 잘 봐봐.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t 제곱이고 이게 두 개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뭐야? 하나가 뺀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2t의 제곱. 천천히 감산하세요. 이런 거 막 계산하고 도움자도 오히려 풀어버리는 거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t죠. 이게 플러스 at잖아. 없어지겠지. 그래서 아 gt는 바로 이게 gt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됐어? 자, 뭐라 그랬냐면은 이 gt가 0,5에서 증가한대. 자, 얘가 0,5에서 뭐한다? 증가한다. 그때 a의 최소값을 한번 구하라. a의 최소값.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0,5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거는 얘가 지금 몇 차함수야? 3차함수지. 최고차항이 뭐니? 음수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의 상황이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가 t 콜 0이 되고 얘가 t 콜 뭐가 되면 되겠어? 뭐가 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사실은 t 콜 0도 그렇고 5도 그렇고 꼭 0일 필요는 없지. 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가 돼도 상관은 없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이 되면 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볼까? 이거를 미분해봐야 되겠지. 자, 미분하면 왜? 지금 얘하고 여기 값을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g 플라잉 t라는 거는 바로 뭐냐? 마이너스 6t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2t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꿀 수가 있니? 자, t는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 2도 하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t로 묶어버리면 얘는 뭐가 남습니까? 3t가 남을 것이고요.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2t로 묶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가 남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아, 얘는 이제 0이라고 확정이 딱 돼버렸네. 그치?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이제 보자.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되어있을 때 얘는 t가 이제 0이라고 확정이 딱 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얘는 뭐가 된 거야? 얘는 3분의 a 플러스 2가 된 거지. 그쵸?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얘하고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아, a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지. 뭐가 궁금한 거야?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아니 근데 t가 0이고 5잖아요. t가 0이고 거기서 증가를 해야 하는데. 아, t가 0이고 5가 아니야. 0에서 5 사이에 증가한다고. 0에서 5 사이에 증가하니까 이 얘기야. 얘가 0이고 얘가 5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t값이 얘가 0이고 얘가 5가 되면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도 된다고? 얘가 만약에 0이고 얘가 5가 돼도 상관은 없이. 어차피 증가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0이라는 값은 나왔어 그냥.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차피 고정이 된 거야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에서 지금 그 값을 갖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5라는 친구가 얘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작거나 같아도 상관없겠지. 중요한 거는 아
O라는 친구가, O라는 친구가 O가 어디 있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가 O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0에서부터 5까지는 O가니까 증가하니까. 근데 O가 어디까지? 얘까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O가 그렇지 3분의 A 플러스 2 이런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1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1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이게 잘 봐봐. 이렇게 정확하게 푸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얘들아 어디에서 항상 답이 나오는 거야? 윗동네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답은 항상 여기서 나와. 답은 항상 최대값 최소값 다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이게 부동호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헷갈려. 이게 헷갈려. 헷갈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O가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A가 구하시면 그게 답이야. 그냥 그러니까 부동호에 크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이건지 이건지. 물론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하세요. 최대한. 알겠지? 근데 시험에 내가 딱 들어갔을 때는 뭐 할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얘가 같아지는 A값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 말은. 알겠지? 뭐 약간 막 이것도 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 좀 뭔가 막 뭐가 막 부엉부엉하니 많아가지고 조금 부담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정리할 때 막 풀어서 정리하지 말고 모두 있는 상태별로 그냥 아 얘가 몇 개 얘가 몇 개 이런 개념으로 그냥 봐버리면 조금 쉽게 정리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다음 문제로 풀어봅시다. 다음이 이제 8-60 문제네요. 얘도 배터리 3개짜리고 21번 문제였네요. 자, 8-60번.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8-60번. 4차함수인 fx가 있어. fx는 4차함수야. 얘는 4차함수. 그럼 f 플라임 x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차함수가 되겠지, 그치? f 플라임 x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줬어, 얘는 이렇게 식을 어쨌든 자 y는 fx가 자, fx가 자,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는 뭐하고 감소하고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2부터 무한대까지는 자 증가하고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 B의 순서상을 A, B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a제곱 b제곱의 최대 최소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맥시멈과 미니멈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자 혹시 다시 보자 다시 fx는 4차함수 플라임이 이제 이거라는 얘기지 플라임이 미지수가 두 개 있네요 그쵸? 두 개 조건은 이제 이 조건하고 이제 이 조건을 쳤죠. 이 조건을 두 개에게 두 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우리가 얘들아 봐봐.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플라임 x가 있어요. 자, 원어로서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는 얘들아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지? 어디가? 그렇지. 극대극소점이 기준이 되는 거지. 얘가 기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뭐 하니까?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점이 바로 x절편이야. 얘네가 바로. 여기 지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는 감소니까 이쪽 부분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그치? 얘는 증가하니까 이쪽 부분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요. 감소니까 여기 그려져야 되고요. 얘는 증가하니까 여기 그려져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얘네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볼게요. fx 함수가 여기에서 감소한다라는 거는, 자, 감소한다라는 거는 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x축 아랫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랫부분에 있다. 그치? 그 다음에 2부터, 선생님, 그냥 얘로 하지 말고 얘로 그냥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니네가 물어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봐. 얘도 지금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를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뭐 생각해 볼 수가 없어. 아예 자체가. 얘를 뭔가는 알아야. 그치? 그래야 얘를 뭐 생각하고, 여기 자체 미지수가 있는데 뭘 생각을 해? 그래서 얘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여기 AB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야?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야 돼? 여기 그려져야 돼. 그래프 여기 그려지는 거야. F 프라임 X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뭐 0이고 얘를 2라고 봤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 그려지고 여기서 여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어디 그려지든. 그 다음에 2에서는 얘 그래프 여기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그려. 이렇게. 자, 상황 이해는 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 근데 여기 봐봐. 이런 거 잘 봐야 돼. 얘가 지금 몇 차니? 얘가 지금 몇 차야? 1차지. 1차는 뭐야? 뚫고 나가는 거야. 뚫고 나가. 지나는 거니까 그냥. 자, 다시 뭐 한다고? 뚫고 나가. 뚫고 나가. 그래 안 그래? 그치? 뚫고 나간다는 거는 뭐냐면 얘는 지금 최고창이 양수의 음수야. 양수잖아. 그러면 F 플라임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일단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어.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뚫고 나가면은 뭐 1인실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지금 뭐라 그랬어? 0까지는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요. 0까지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이야? 얘가 뚫고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 이 전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전에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럼 이미 올라간 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이렇게 뚫고 나가든, 뚫고 내려오든 간에 무조건 양수 쪽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얘는 뭘 요구하고 있냐? 0까지는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라, 숨어 있어라, 지금 그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네가 그렇지. 이거 하나 무조건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 제곱이 되지? 제곱이 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터치 원하면 되는 거잖아. 아,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고. 마이너스 1. 어떻게 돼? 터치. 터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2가 어디 있으면 돼? 2가? 2가? 뭐 여기 있으면 되겠지 뭐 2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었어? 2가 여기 있으면 이제 2부터는 올라왔잖아. 그치? 그럼 계속 올라가니까 아 2부터 무한대까지는 무조건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윗동네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F 플라임 X의 그래프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될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이렇다라고 본다면 Y축이 어디에 있겠니? Y축은 당연히 이 정도에 있어야 되겠지. 이 정도에. 됩니까? 돼요? 자, 그러면 보자. 편의상 우리가 그냥 얘를, 이제 얘가 이제 핵심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 얘를
GX라고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얘를 GX라고 볼게요, 얘를. 자, 그러면 GX가 뭐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함수가 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누구는? G-1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얘들아, 이 생각을 항상 해줘야 돼. 우리가 B라는 거는 A-1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힌트 하나를 얻어냈어. 예? 힌트 하나. 자, 그 다음 F 플라인 X가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냐? F 플라인 0이라는 거는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같은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같은 것까지 상관없어. 왜? 얘가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거든. 왜? 0까지만 딱 걸린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없어. 이렇게 돼서. 또 하나는 뭐냐? F 플라인 2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도 되지만 어떻게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겠지. 왜? 2보다 크니까 이거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 돼도 어차피 뭐야? 위쪽에 딱 돼버리니까. 즉 이러한 이 두 가지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 근데 자꾸 연습하면 돼, 이런 것들은. 하다 보면 돼. 한 번에 안 돼. 자꾸 응답은 잘 메모해 놓으시고 문제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은 F 플라임 0을 한번 해볼게. F 플라임 0. F 플라임 0은 얘는 1이잖아. 1. 그치? 그럼 0이면 누가 남아? B만 남아. B만. B가 뭐란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B는 여기서 뭐라고 해서 A 빼기 1이라고 그랬지? B 대신 A 빼기 1을 집어넣으면 A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A는 1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F 플라임 1을 한번 해보면 자, 2 집어넣기에 그럼 3이죠? 3 곱하기 2 집어넣더니 뭐가 되겠어? 4 더하기 2A 이렇게 될 것이고 B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A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 이런 생각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셔야 돼 이제는 앞으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우리가 몇 개로 데리고 하나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B를 계속 놔두면은 뭐 그냥 A, B 두 개 다 데리고 가는 건 복잡해진단 말이야 시계.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런 어떤 꼴을 만나게 됐을 때 B를 A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 이제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얘는 3이고 얘는 뭐가 되냐? 3a 더하기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9로 끄집어낼 수가 있겠지? 9로 끄집어내면 얘는 9,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제 9는 뭐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너 9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결론을 우리가 합해서 뭐는? 아, A라는 것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 봐봐. 여기서도 이제 이 계산 어떤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한데 잘 봐봐. 우리는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 최소를 지금 우리가 알고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A제곱은 그냥 A제곱으로 가시면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B가 바로 뭐야? A 빼기 1이니까 A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그래. 그리고 이거의 값을 우리는 그냥 뭐라고? fa라고 해볼 수가 있겠네, 대안네. 그럼 결론적으로 fa라는 거는 2a제곱 마이너스 2 더 1이라는 a에 관한 2차함수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구했어? 그렇지. 범위를 구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a가 어디? 그지? 이 사이에서의 이 2차함수의 최대 최소 중학교 3학년 문제집이야. 그럼 이런 거 빠르게 풀면 어떻게 푸냐? 이걸 자 이렇게 일단 2차함수지 최고차항 양수지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를 최고차항 2로 묶어내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반절의 부호 반대야. 반절의 부호 반대. 즉 여기가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라는 얘기지. a가 2분의 1일 때 얘가 뭐를 갖는 거야? 최소값을 갖는 거야. 얼마를 갖냐?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냥. 그 다음에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지.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니 마이너스 1, 쏘리. 마이너스 1.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가 1이니까.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A에다가 2분의 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네요. 얘가 2분의 1이고요. 얘가 최대값이 5가 나옵니다.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11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스토리가 되게 길어요, 그쵸? 간단히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fx가 4차함수라고 했고요. 근데 이 4차함수가 이 조건과 이 두 조건을 좀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4차함수에 대한 정체를 우리에게 뭐 보여준 것이 없고요. f 플라임 x를 줬고, f 플라임 x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주면서 a제곱과 b제곱의 최대치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공부 계속 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 항상 우리는 원함수 가지고 뭐 증가감소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 사실은 그치? 그런데 의외로 증가감소는 얘들아 도함수 가지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할 수 있어요. 왜? 도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X축 아래쪽이 감소 구간이고 위쪽이 증가 구간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굳이 우리가 이게 FX를 뭐가 줬을 때 F'X를 줬을 때 FX의 값을 가지고 굳이 내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됐어? 그랬을 때 이제 이 조건에 맞게끔 내가 뭐 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프 내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지 맞게끔. 그렇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구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가지고 뭔가 아예 판단하기 전에 이 상황에 맞게끔 내가 그려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계획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왜냐면 0까지는 무조건 뭐라고 했으니까? 감소라고 했으니까 아래 그려줘야 돼 아래 무조건. 그리고 2 넘어서는 위에 그려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안 지나가고 어떻게 밑에 있지? 그렇지. 일단 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제곱이면 뭐 하면 돼? 터치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 얘가 x 플러스 1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차라리 얘를 gx라고 하고 얘를 그냥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가서 이걸 가지고 뭐 가지고 구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a, b가 여기 있잖아. 그렇지? 가능하면 주어진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 새로 만드는 거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미지수 하나 더 생기잖아. 내가 좀 편리할 수는 있겠지. 미지수 하나 더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 상태에서 어쨌든 얘는 이제 정보가 다 확인이 됐으니까 정보 확인이 안 돼. 이 친구를 이제 gx라고 놓고요. 어쨌든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g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면 항상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 자동으로 가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어. 그러고 이제 뭐야? 이 그래프에서 내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야. 뭐 어쨌든 21번. 지금으로 말하면 뭐 13, 14번, 15번 해당이 되겠죠. 100가지씩의 최고난이도 문제들. 뭐 중간으로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뭔가 추론을 해야 돼, 추론을. 이쪽 공부 계속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추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8-6번까지 문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트가 극대극소인데 지금 수능 입장에서 사실 이 파트는 뭐 굳이 뭐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이제 뭐 극대과 극소값이 등장하는 문제들이야 그렇지만 극대극소, 최대최소, 병정식, 부등식 이쪽 파트는 그냥 다 똑같아 그냥 풀이법 자체가. 극대극소 이제 구하는 문제도 예전에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배터리 하나짜리 문제들, 3점짜리로 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극대값, 극소값은 뭐 다 알다시피 도함수를 만들고 그게 0이 되는 x값을 내가 찾아낸 다음에 원함수에 그 x값을 집어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짜리도 이제 풀어보도록 하시고 선생님은 9-13번으로 넘어가서 두 개짜리부터 조금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9-13번입니다. fx가 3분의 1 x제곱,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 equal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자, 그리고 나서 fx의 그래프 위에 점 2, 얼마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a, b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d다. 90d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뭐니 얘들아? x equal 어디에서?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딱 볼 때도 몇 차함수야? 3차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제 극소가 되겠지. 얘가 이제 극대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는 x값을 구해서 큰 값이 뭐야? 극소값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거에 도함수를 먼저 한번 해보면 f 프라임 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3, x 플러스 1은 0에서 3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x equal 어디에서? x equal 3에서 자 극소값 b는 얼마가 돼? 3을 대입하면 되니까 3 대입하면 얼마지? f3이니까 27이니까 9가 될 것이고요. 빼기 9가 될 것이고 3대방 빼기 9 이렇게 되는 거네. 뭐야? 99야. 그렇지? 그래서 b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9니까 3, 마이너스 9라는 점 하나를 내가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 접방 하나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접방 구하라는 얘기고 b, 얼마? f2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니? 하, 얘 때문에 조금 귀찮긴 하다. 그치? 얼마야? 3분의 8 2 대입하니까 4 그 다음에 빼기 6 이렇게 되네. 뭐야? 마이너스 10이네? 10이면 30이니까 3분의 22가 됩니까?
10,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2. 아이고, 이따위를 주냐, 주더라고. 그 다음에 F 플라임 2가 되겠죠, 기울기는. F 플라임 2는 여기, F 플라임 X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이니까 M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자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은 1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리 와볼게요.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거리 구하려면 싸가리 넘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곱하면 되겠지? 3 곱하면 되겠지. 3 곱해서 넘기면 뭐가 됩니까? 9x, 3 곱하니까 플러스 3y, 3 곱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이 되겠지. 이건 그냥 약간 좀 그냥 몇몇에 그냥 한 세 문, 두 문제 섞어놓은 거야, 그냥. 그치?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거리 t는 어떻게 되죠? 루트 85. 얼마냐 이거 99 81에다가 9니까 90이 되네. 어쨌든 그냥 90 쓰세요. 90 쓰시고 자 가로 하시고 39 27 5 빼기 27 더하기 4니까 오 좋네 이걸 깔끔하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D는 바로 뭐냐 루트 9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답 뭐지 얘들아? 90D 제곱인가? 구하라는 게? 그치? 그럼 D제곱하면 90분의 16이잖아. 맞죠? 거기다가 이제 90 곱하니까 답은 16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이거는 뭐 그냥 계산 문제지. 2015년 수능 A단계 29번 문제인데 이거는 쌤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냥 선생님 봅시다. 두 다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이제 이렇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 얘기만 좀 할까요? 9-14번 문제 gx가 x제곱 플러스 2 세제곱 fx 이렇게 되어있네. 그리고 지금 gx가 얘가 x 이퀄 1에서 극대가 24다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극수. 아, 극수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에게 아이디어 몇 개 좀 두 개 주는 거지. 어떻게 두 개 주는 거지? 1,24.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헷갈릴 거 같다. G1은 24 G'1은 0 이렇게 두 가지 주는 거지. 그쵸? 자, 어쨌든 뭐 gx가 x가 얼마일 때 뭐 극대나 극소 이거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 극대가 극소값은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두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값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당연히 g1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1 뭐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양쪽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g1 알고 g'1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F1 구했잖아. 그럼 F'1도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무슨 말 이해되니? 양쪽 미분하면 어떻게 돼? G'X는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3X 제곱 곱하기 FX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X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G1 G'1은 여기 있고 F1은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F1은 G1 여기 있으니까 1 집어넣으면 24니까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지플라이브 내가 알고 있는 값이고 얘도 내가 알고 있는 값이잖아. 그냥 그래.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단순 계산 문제라고. 그래서 F1에서 뭐를 빼란 말이니? F 플러그 1을 빼라는 말이니까 그냥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또 쉽시다. 자, 또. 9-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fx가 있고, 어쨌든 f 플라임 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gx는, 자, gx가 fx 마이너스 kx야.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을 가질, 극값을 가질 때 상수 k. 자, 얘가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이미 뭐 알고 있니, 얘들아? 여기서 당연히 g 플라잉 마이너스 3이 0이겠구나 라는 거 당연히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g 플라임 x를 해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f 플라임 x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g 플라임 마이너스 3은 f 플라임 마이너스 3 빼기 k가 0이 된다고 해서 f 플라임 마이너스 3은 f 플라임 x가 바로 여기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 f 플라임 마이너스 3은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8이니까 8-k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뭐가 된다? 8이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실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쵸? 한 문제 더 합시다. 정말 약속도 안 지키고. 그 16번 fx가 x3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플러스 3ax제곱 마이너스 1x. 자, 이거의 극대값이 4이고, 자, 보자. 조건 이렇게 줬어. 극대값이 4이고, 그 다음 f-2가 0보다 크다. f 0보다 크다. 그럴 때 f-1값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봅시다. 일단은 뭐 극대값 얘기 나왔으니까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빨리 이거 플라잉 가봐야 되겠지. 그래서 f 플라임 x를 가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얘들아 이럴 때 보세요. 자, 당연히 다 누가 눈에 띄니 얘들아? 자, 이런 친구 눈에 띄죠. 그쵸? 최대한 묶어내는 게 내가 보기 편하니까 3으로 묶어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잘 봐봐. 그러면은 얘는 얘다. 사실은 뭐가 필요해? 얘도 뭐가 필요해? 근이 필요하잖아, 근. 그치? 그 근이 x값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얘기했잖아. 얘가 이렇게 곱하기 거로 돼 있으면 이거가 그냥 a 플러스 1하고 a 빼면 이렇게 하라고. 두 개 더해봐. 근 두 개 더하면 2a 나와, 안 나와? 2a 나오지. 근의 합은 이걸 부호 반대니까. 에?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런 얘기, 뭐 이게 근이라고, 이게 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지? 잠깐 말이. 이거 막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냥. 상수항만 곱하기 거로 만들어내서 두 개 딱 가지고 와서 이거의 합이 얘가 나오게끔, 2a가 나오게끔만 뭐하라고 생각해라는 얘기지. 훨씬 간단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야. 얘가 지금 양수니까, 표시 양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얘가 a-1이고 얘가 a 플러스 1이 되겠지. 어쨌든 a 플러스 1이 더 a-1보다 클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때 값은 a-1 값이 된다는 얘기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f a-1을 집어넣어야 돼. 아따 문제 못 들었냐 이렇게. 자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으면은 이거 뭐야? a-1의 세제곱. 와 대박. 3a의 a-1의 제곱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1의 a-1이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얘는 a 빼기 a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거 없애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럼 a-1의 a-1 몇 개로 묶을 수, 두 개로 묶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a-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는 a-1이 있는 거고, 맞아 안 맞아? 여기는 마이너스 뭐가 있어? 3a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더하기 3a 더하기 3 이렇게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a-1의 제곱이고, 여기는 이거 없어지고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뭐란 얘기니? 자, 4가 되는 a값을 구하라 이거네. 아 뭐야 이거. 따져봤다, 그치?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넘겨가지고 뭐 해야 되겠지, 그치? 사실 이럴 때 적당한 A값을 사실 뭐 집어넣어가지고 A값을 구할 수 있으면 편하긴 한데 뭐가 될까 얘들아, 뭐가? 뭐 사실 그냥 3차니까 그냥 구하시면 되기는 해요. 그쵸? 자,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